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주말을 지나고도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돌아온 월요일은요, 좀 이렇게 시장이 많이 힘들어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망세 보이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빨간불 켰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광범위권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한동안 지속됐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오늘은 또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망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악재를 해소해 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망세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면서 콘텐츠주들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서울경제TV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시황을 분석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글로벌 악재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강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18%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 중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3000선 지지하고 있고요. 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전 중에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54% 오른 9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4,89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72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양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7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1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그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1,550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또 여전히 흐름이 좋은데요. 오징어 게임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마이네임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17일에는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4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네임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4,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수혜주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 또 뉴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오름세 보여지고요. 1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FN센터도 현재 1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9,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사이에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BDI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운주들이 동반 강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지난 15일에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가 됐는데 이 영향으로 또 운임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HMM 현재 2.67% 하락세 보여지고요. 2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 변동성이 큽니다. 현재 13%대 낙폭 보여지고요. 대한해운도 1.1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7만 전자가 깨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가격이 급등세가 보이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죠. 그 리포트에 힘을 받고 있고요. 고려아연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LNF는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죠. 오늘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 종목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보수를 하는 기업이죠.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름세가 보여졌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철도 동해 북부선을 올 연말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2.69% 오른 6,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인트로메딕이 있습니다. 싸이월드 Z가 2년 3개월 만에 로그인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폭발적인 트래픽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당 8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요. 5시간 만에 월 방문객 수가 전성기 시절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인트로메딕이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11% 강세 보여지고요. 3,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LNF가 있습니다. 테슬라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1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가져가주고 있고요. 여기에 NCMA 판매 호조도 지속이 되면서 3분기 호실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2.81% 오른 2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콘텐츠주들의 강세 말씀드렸고요. 또 아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절반 정도의 종목은 상승하고 또 절반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다 또 빠졌다 하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하나마이크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C, 효성TNC, 두산중공업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스스토리, 하나마이크론, 아프리카TV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콘텐츠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3000선 회복했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좀 대규모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내외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 움직이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CPI가 10년 내 최고치로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3분기 이후에 그러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향후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게임, 미디어 콘텐츠 업종 이러한 업종, 인플레이션에 좀 자유로운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세 그림을 띄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오늘 장 초반대에는 크게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또 장 중에 302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줬었죠. 지금 다시 하락을 하면서 3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지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 움직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뭐 콘텐츠 업종이라든지 뭐 게임, 뭐 2차전지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업종이 좀 차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좀 종목별, 업종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나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면 지수를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쫓아서 가봐야 되겠죠. 전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K-콘텐츠 상승 랠리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은 마이네임이라는 이 드라마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장이 조금 약세 보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세를 보이게 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드라마인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이 이제 10월 15일 날 오픈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네임이라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해서 방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액션 누아르 작품이 이제 8부작 작품입니다. 일단 뭐 액션 누아르기 때문에 이제 좀 폭력적인 성향이 좀 많아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일단 되어 있고요. 뭐 주인공은 뭐 한소희 씨랑 이제 박희순 씨가 이제 남녀 주인공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난 15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공개 이후에 초기 반응이 비교적 좋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TV 쇼 부분,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 글로벌 TV 쇼 부분의 순위가 4위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순위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6위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공개 한 주 중심으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그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계속 개봉되고 있는 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P나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마이네임까지 해서 일단 뭐 계속 그 국내 작품에 흥행을 기록하다 보니까 콘텐츠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더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그 오징어 게임이 핫해지면서 다른 K-콘텐츠들이 강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상한가 진입한 배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K-콘텐츠 하나의 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K-콘텐츠가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신작 드라마가 이제 개봉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지금 상황보다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마다 좀 나눠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더 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P 오징어 게임이 매우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렇게 신작 드라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특히 10월, 11월에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가 이제 개봉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지옥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오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이 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티빙입니다. 뭐 국내 OTT의 대표적인 회사죠. 10월 23일 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장 큰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이 이제 오픈이 될 그럴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그런 그 기업 중심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행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K-콘텐츠 관련주들도 점점 이 테마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NEW 이런 종목들. 종목별 수급도 궁금하고요. 또 주가 흐름도 종목별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K-콘텐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개로 섹터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영상 드라마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 관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쪽은 이제 그 중에서 영상 콘텐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영상 콘텐츠를 또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OTT와 같이 이제 작품을 공개를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OTT 관련 쪽이다라고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TV라는 이제 그 사이트를 갖고 있는 CJ E&M을 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를 갖고 있는 SK텔레콤. 그다음에 시즌을 갖고 있는 KT 뭐 이렇게 뭐 국내 업체는 크게 뭐 세 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사 관련 쪽으로는 뭐 대표적인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J콘텐트리, 사마 네트워크스,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다음에 뭐 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일단 제작사 쪽으로는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OTT 관련된 회사보다는 이렇게 이제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이제 방영하고 있는 OTT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수익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OTT 관련 회사들이 비교적 이제 회사 규모들이 비교적 큰 그런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티빙을 하고 있는 CJ E&M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웨이브를 하고 있는 뭐 SK텔레콤도 대형주 중에 대형주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조금 가격 탄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제작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편입니다. 그나마 큰 이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콘텐트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대부분의 그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일 뭐
그 상한가를 기록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회사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천억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어때 보면 다른 대형주보다 가격 탄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인 이제 OTT주보다는 제작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소형 그 엔터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중소형 엔터사 제작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컨텐츠가 대박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뭐 상당히 크게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대신 이제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기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드라마 제작을 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더 그 이제 대형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그 OTT에서 이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리지널 제품을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리지널 제품이 작품 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단계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마파크의 어떤 테마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굿즈 상품도 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 콘텐츠 제작에 한 5,5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한 1조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빙 같은 경우도 올해 8천억,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5조의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까지 드라마 제작에만 4천억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OTT가 대형 큰 금액으로 이제 콘텐츠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좀 더 많은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성장성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현황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런 K-콘텐츠 종목들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게 개봉 채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제작사의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K 콘텐츠가 상당히 우수해졌다, 그리고 세계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 고문 그 국내 그 제작사가 하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버는 아직 그런 구조입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계약 시에 이제 제작비를 지원하는 대신 판권을 전체적으로 다 넘겨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로 오징어 게임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조 정도의 뭐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작사는 제작 비용인 250억을 제외하고는 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OTT인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채널을 통하는 게 과연 수익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이 이렇게 대박이 났어도 수익이 25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향후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리즈에 대한 이제 제작을 통해서 그 제작 여건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 관련된 콘텐츠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건 있지만 뭐 추가적인 수익이 없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국내 OTT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OTT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제작비를 뭐 100% 되는 건 아니지만 80% 정도 이제 제작비를 대고 그 나머지 금액은
금액에 이제 수익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쉐어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열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해서 로열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사와 OTT 간의 이제 분배를 하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제작사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 그 납품을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알린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OTT 관련 쪽으로 그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제작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쪽보다 이제 국내 쪽 OTT 쪽에 투자,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도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는 제작사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벼운 만큼 또 제작비 이외에는 추가 수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OTT 쪽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케인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원픽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에 뭐 콘텐츠가 원체 좋기 때문에요. 뭐 대형 뭐 콘텐츠사들은 뭐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A스토리라는 회사입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영상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오락프로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9월부터 쿠팡에 이제 SNL 코리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짤로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관련돼서 지금 뭐 제작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10월 23일 날 이제 하반기 기대작으로 이제 불리는 지리산을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지리산의 제작사가 이제 A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리산 같은 경우는 뭐 김은희 작가하고 전지현, 주지훈 이제 주연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텐트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릴러물로 상당히 이제 대가로 알려져 있는 김은희 작가인데요. 과거에 이제 사인이나 시그널, 킹덤 등을 이제 집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박을 낸 그런 이제 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을 해서 1편, 2편을 해서 뭐 글로벌적인 이제 흥행을 기록했었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방영을 그 넷플릭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티빙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공개를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원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거 넷플릭스와 같이 단순하게 제작비만 받는 게 아니라 제작비와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긍정적인 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판권을 관련돼서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이제 글로벌 OTT인 아이치라는 회사하고 중국 이외에 지역 방영권을 이미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치가 나오는 그런 이제 방영 수익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방영권을 판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향후에 중국 방영이 가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국에 대한 방영권 판매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국내 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OTT에서 이제 방영하는 이런 텐트폴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스토리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알려주신 K콘텐츠 주들의 투자 전략과 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티빙과의 계약도 성사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면서 수익 챙겨가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K콘텐츠 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주연의 테마 쇼핑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주연의 테마 쇼핑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미리 테마를 선점해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하실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대체 공휴일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테마주가 궁금한데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눈여겨볼 테마들은 일단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연 지금 거래 대금 순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 한 30개 정도, 그러니까 대형주들, 기존에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평소에 이제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거래가 크게 몰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거래 대금 상승 상위 종목들, 결국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 대금 상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 뭐 KEC라든지 뭐 국전약품, DPC, 한국 BNC, 스튜디오 산타클루스, 그다음에 무려 우리 기술 투자, 대유에이텍,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컨텐츠부터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제 창투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테마들이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디즈니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 관련주들이 디즈니 서비스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즈니 플러스 테마,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북 테마들입니다. 대북 테마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왔어요. 그럼 일단 뭐 첫 번째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기존에 있던 것들부터 해서 디즈니까지 역순으로 한번 가볼 텐데, 대북 관련주들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선 테마들도 뭐 상당히 괜찮게 좀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대북 테마 이야기 드린 이후에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한 60% 정도 대장주인 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나왔고, 약 한 뭐 한 달 사이 어마어마하게 좀 시세가 나왔는데, 여전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뭐 대북 테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대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는 날이 3월, 내년 3월 7일인가 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물론 뭐 5월 달에 청와대를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뭐 정권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대선이 일단 끝나고 나면 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동력을 좀 상실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한 5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북 정상회담 뭔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없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회담이라든지 지금 대화로 지금 풀어가기 위한 뭐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의 어떤 좀 친북 관련 정책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좀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대북 관련 주들이 좀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 관련 주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을 한번 주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종목들은 일단 신원, 대장주로, 그 다음에 JST나, 그리고 뭐 인디에프, 요 세 종목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세 종목이 기존에 예전에 이제 그 개성공단이 있을 때, 관련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신원도 그렇고, JST나도 그렇고, 인디에프도 그렇고, 지금 제국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여기 이제 아난티도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좀 워낙, 큰 관계로, 일단, 뭐, 소개는, 이거보다 좀 더, 종목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한 요 정도 정도만 일단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가급적이면 테마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눌릴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북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쪽인데 제가 왜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면 주유소 방송에서는 제가 리비안 관련 테마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리비안 관련 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리비안 상장이 11월 달에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사실 이쪽 섹터들이 좀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안이라는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테슬라 대학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존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벤처 기업들이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보면 중국향 이제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실체가 좀 없다. 뭐 이런 폭로전 막 나오면서 주가 급락하기도 했고 크게 이제 뭐 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일단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고 포드에서도 투자를 해놨고요. 그래서 미국의 좀 굴지의 기업들이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상장 시에 지금 예상되는 평가 기업의 가치가 한 89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뭐 자동차 한 대 지금 뽑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상장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으로. 공장부터 이제 좀 가동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생산은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리비안 관련주로 한동안 하락장에서도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대장주는 뭐 오늘은 이제 정지를 먹혀 있는 상황이에요. 에코캡이라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지를 한번 먹었는데. 풀리자마자 또 급등하는 바람에 또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각을 강하게 세우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당연히 저점 구간에서 내려올 때 분할로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세팅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장주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뭐 후발주들 보셔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에 대우부품이 뭐 리비안 관련주다 하면서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리비안 관련 테마는 좀 지속 뭐 ING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마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기존에 사실 뭐 수소라든지 전기 자동차 관련주로 엮여 있던 종목들이 리비안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면서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후발주 부대장으로 뭐 대원 화성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들로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우신시스템, 동국 RNS, 세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H테크 또 있고 THN도 있고 대우부품 그다음에 뭐 KAC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때문에 인지는 몰라도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도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뭐 전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소개시켜 드리지 않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JNK 히터라든지 뭐 수소나 전기자동차 지금 보면 내려가는 건 일단 멈춘 상태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좀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인데요. 디즈니 플러스라고 이제 이 OTT 사업하는 업체다라고 봐야죠. 이제 디즈니에다가 플러스를 이제 붙였는데 디즈니에서 기존에 이제 영화라든지 컨텐츠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컨텐츠를 공급을 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OTT 업체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런칭을 한 지는 꽤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11월 10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컨텐츠를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이제 이 OTT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큰데 뭐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A스토리를 필두로 해서 연말쯤 가세강연회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컨텐츠가 될 거고 올 한 해는 이 컨텐츠 시장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J콘텐트리라든지 MEW 그다음에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점 구간에서 이제 동료리포트 시간 때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컨텐츠 섹터는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겠고 예전에 이제 뭐 새로운 산업의 생태가 이렇게 잡혔을 때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대략 뭐 1년 반에서 막 3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국내 컨텐츠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뭐 오징어 게임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뭐 국내 소비 위주로 이렇게 컨텐츠들이 소비가 되다가 일본 정도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수출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OTT 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좀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시아 저변으로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OTT 시장에서의 어떤 순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OTT 기업들 간의 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컨텐츠의 중요성은 뭐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 생산하는 업체들에는 투자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예전에는 의뢰 입장에서 뭐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바뀌어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컨텐츠 관련 시장들은 뭐 종목들은 전부 다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스튜디오 산타크루스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도 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에 좀 컨텐츠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뭐 덱스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우상향 흐름을 가고 있고 뭐 위즈옥 스튜디오라든지 A스토리 그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NEW 바른손 요번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바른손이라든지 버킷 스튜디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쇼박스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KT알파라고 예전에 영어로 KTH라는 종목이었는데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디즈니 플러스 관련 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뜨면서 이제 디즈니 관련된 콘텐츠 유통을 하는 부분들 언급이 있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2일이라는 기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단기간에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일단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만 추려놓고 본다면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요. KT 알파 그 다음에 IHQ. IHQ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 IHQ의 지분을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죠. 근데 기존에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 또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우상향 흐름은 아니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저항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NEW 역시 디즈니 관련 주로 이제 엮여 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 추세적인 단기적인 추세 흐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올라갈 때 뭐 급등 나올 때 막 거래 터지면서 추격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꼭 저점을 분할로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만한 테마 대북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종목들까지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그럼 이 중에서도 꼭 한 가지 테마를 잘 보면 좋겠다 하는 테마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 세 개 테마들하고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대선 테마들도 좀 관심 있게 정책주라든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11월 10일 뭐 디즈니 플러스 일정이 잡혀 있지만, 리비안이라는 이 기업 상장한다라는 회사, 그리고 이 수소와 전기 자동차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11월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비안 관련 주들을 일단 우선순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비안 상장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성 연평균 거의 100%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는 분명히 상승하는 섹터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한 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로 돌아설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련 섹터들 지켜보시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이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각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 대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리비안 상장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고요. 일정이 이제 잡혀 있다라는 거는 그 일정이 됐을 때는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눌림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팩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순환매 돌면서 후발주들도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게 리비안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 전기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환경 전기차 관련주들 리비안 테마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현의 테마 쇼핑 이번 주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주연 부장이 테마 쇼핑 함께 하셨고요.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자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또 온라인 강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